요즘에 그 수리가 접수가 많이 되는 항목이 뭐냐면 고사양 게임 배그나 여러 가지 고사양 게임을 할때 컴퓨터가 다운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뭐 블루 스크린이나 뭐 지직거리거나 이러면서 다운이 되는 건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게임을 대부분 그래픽 카드에서 자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PC랑 모바일이랑 같이 하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나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는 CPU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C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CPU에 전력이 더 많이 공급된단 말이고 전력이 더 많이 공급된단 말은 발열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때 분명히 저 전력이고 저 발열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는 평상시에 말하는 거고요. 풀로 쓸 경우에는 발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열 체크 프로그램을 돌리면 대개 80%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팬이 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싸제 쿨러인데 우리가 기본 쿨러라고 이렇게 납작하게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돌아도 이거 방어를 못합니다. 80도를.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싸제 쿨러로 바꿔주고요. 이 싸제 쿨러로 했는데도 80도가 방어가 안 되는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내부의 열입니다. 예를 들어 이 CPU 같은 경우, 이 쿨러 같은 경우는 공랭식입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열기를 뿜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오래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쿨러가 뒷면에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뒷면 하나. 위에도 막혀 있고요.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열을 빨리 밖으로 빼내주지 못하면 뜨거운 공기가 계속 여기서 순환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뭐 50도의 열로 여기 지나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가운 공기가 여기에 있는 열을 뺏어서 밖으로 나가는 구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 열을 체크하세요. 80도인지, 그 방어를 하는지, 이게 넘어가면서 다운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CPU 쿨러 바꿉니다. 근데 CPU 쿨러 바꾸고 뚜껑도 떼고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케이스를 바꿔야 됩니다. 케이스. 보면은 케이스가 어떻게 돼 있냐? 저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쿨러가 3개가 달렸죠. 이게 흡입입니다. 공기 쫙 빨아들입니다. 밖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CPU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팬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여기 2개 달렸죠? 이게 뒤에 달렸죠? 앞에서 흡입한 열이 CPU를 통과해서 위와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빨아들이는 공기와 내뿜는 공기의 힘이 최소한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 빼내는 공기 폐는 작은데 앞에 것만 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꽉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기가 배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공간이 비어 있죠. 오래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탄탄탄 이렇게 하드 꽂고 CD롬 꽂고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순환이 안 됩니다. 이 요즘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보시면 이 반대편 있죠. 이 뒷면 메인보드 뒷면에가 선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도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에 있는 열기의 순환을 막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블루스크린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꼭 CPU 발열을 체크해 주시고 쿨러를 기본 쿨러가 아닌 싸제 쿨러. 이 싸제 쿨러를 달려면 메인보드를 떼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살때한 3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갖고 싸제 쿨러를 바꿔주시고 케이스도 한 4, 5만 원 정도면 6펜 달려있는 케이스를 가능합니다. 요것만 해주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초기에 해놓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보면은 컴퓨터 예산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케이스나 쿨러를 싼거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한 3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3만 원 정도. 요것도 케이스도 한 4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요새 6펜 좋은 거 나오니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중에 어차피 수리 AS를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싸게 칩니다. 초기에 하는 게. 자, 요즘에 그 CPU 발열 문제로 수리가 많아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돈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꾸는 게 요새 바꾸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PC 조립과 연결된 거니까 조금만 공을 들이시면 돈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